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서서히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 윤영찬에 이어서 고민정, 이번에는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 또 이재명에 대해서 한없이 부끄럽다, 당대표라는 사실에 한없이 부끄럽다, 그리고 참담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김혜영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 사람의 생명이 전 지구보다 무겁다는 말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전형수 전 비서실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당이 이재명 방탄을 이어간다면 민주당은 그 명을 당한 것이다. 그 명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이재명에 대한 이 비판은 바로 부끄럽다 그리고 참담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의 당 대표라는 사실이 한없이 부끄럽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짧은 메시지만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부터 국회의원이든 또는 그 앞에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이든 간에 중요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재명에 대한 우리 국민들 전체적인 비난,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어울려서 폭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이재명에 대한 이 행동을 보면 그 본인의 측근이 유서에도 이재명에 대한 비판의 글을 쓰놓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정치를 내려놓아라. 그리고 이 사건의 핵심 책임은 바로 당신에게 있다, 본인에게 있다 하는 것을 그대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측근들의 인성관리, 교육도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해놓고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본인이 이재명 측근으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아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윤영찬도 이재명에 대해서 부끄럽다, 사과하라, 또 이재명에서 이 책임을 지라 하고, 고민정까지도 이재명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말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이혜영이라고 하는 방산이라는 필명을 쓰고 있는 이혜영님이 오늘 이재명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 악마라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악마. 자, 이걸 보면 이재명의 실체를 또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사람이 아니다. 이 악마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악마는 사람을 꼬이고 현혹해서 죽이는 마귀라고 지적하면서 그는 선한 사람을 꼬여서 이용하다 죽이고는 그 죽음을 만끽하고 희열을 느끼는 자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섯 명이 이 악마로부터 희생당했고 엄격히 따지면 8명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8명. 뭐 이게 온라인상에서 그 외에 자기 형님 또 옛날에 취재했던 기자 등등에서 사람을 더 합치면은 이재명과 관련해서 희생된 사람은 더 많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 악마로부터 죽어가는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인 수천만 명이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 절반 이상, 그러니까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 또는 이재명과 뜻을 같이 하지 않지만 다른 이 보수 진영에서 지지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정말 이재명만 쳐다보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도대체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아직도 야당 대표로 버젓이 활개치고 다니면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규탄하고 이런 집회를 선동하고 있다는 걸 자체 보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속이 울림증이 있다는 겁니다. 울림증. 정말 이건 나라도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악마는 자기로 인해서 죽은 김문기 씨가 죽은 날 밤에 TV에 나가서 산타클로스 빨간 옷을 입고 춤을 추었다. 김문기 가족들은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이재명은 춤을 추며 옷을 댔다. 이게 바로 악마의 짓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했다고 하는 김문기 씨, 나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니까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했는데 뒤에 들여다 바에 따르면은 같이 골프 치고 보고받고 여행 다니고 나무에 큰 손을 뻗어가지고 손을 잡아가지고 나무에 줄 뻗어갖고 김문기하고 손을 잡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었다. 자, 그걸 보고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분통이 쳐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생을 공무원을 하면서 이재명을 만나서 충성을 해왔던 비서실장 전현수 씨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거 지적을 하면서 유서에 보니까 죄 없는 사람 더 이상 희생당하게 하지 말고 정치를 그만두라며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지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현수 씨의 유서 내용을 그대로 옮겨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 더 이상 피해주지 말고 희생시키지 말고 빨리 물러나라는 겁니다. 이재명 보고.
그리고 장례도 2일 만에 끝내고 바로 발인을 했는데 조문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유족의 반대도 국민 불군하고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무서워서 7시간 동안 집요하게 요구를 하다가 20분 억지 조문을 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드러난 이 기사를 보면 자 조문을 오지 마라고 하면 안 올 사람인가? 그래서 하지 못해 마지못해 받았다는 식으로 유족 측에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유족 측에. 그러니까 원래 안 받으려고 했는데 오지 마라고 했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측근을 보내고 관계자를 보내가지고 설득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7시간 기다린 끝에 겨우 조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 조문도 오늘 보니까 이 김사랑 성남시에서 시민활동을 벌이고 있는 김사랑 씨가 거기서 이재명 보고 발견을 하고 그자 바로 욕설을 했습니다. 유튜브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보고 이 XX야 저 XX야 하니까 그 측근들이 와서 김사랑 씨를 저지하고 그러니까 김사랑 씨가 왜 못 만지냐 어디 만지냐 어디 만지냐 이렇게 하고 자기를 보호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형수 씨의 빈소에도 우리 시민들이 가서 감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그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발인 날 시청 앞에 열린 이른바 윤석열 정부 규탄 대회에서 자 일본 자위대의 군홧발이 한반도를 들이필 수 있다 하는 이런 말을 마구 퍼부은 사람도 바로 이재명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 국민은 또다시 한 번 더 야 또 악마를 봤다. 아니 저기 나가지 말라고 그런 발언 하지 말라고 그렇게 죽음으로 한 거 하면서 유서를 써놨는데 그걸 그대로 뒤집어가지고 밖에 나오고 보란 듯이 선전선동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 발언을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이 악마의 얼굴을 보면서 악마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하는 우리 국민들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는 겁니다. 자, 악마의 속삭임으로 또 몇 명이 더 희생되어야 하나.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악마가 죽어야 할 차례다. 그래서 지금 다섯 명인데 다음은 누구 차례인가? 그러니까 누구 차례도 할 것 없이 바로 그 자다. 그 자를 감옥으로 보내라. 그 자를 경기시켜라. 그래야만 우리 국민이 산다. 자, 제가 곳곳에 많은 분들하고 통화도 하고 만나고 해보면 자영업자들이 장사 안 된다는 소리를 제가 어제도 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장사가 둘째고 이재명 때문에 못 살겠다. 이재명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이재명 때문에 밥맛도 없다. 나가기도 싫다. 짜증난다.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오늘 대한민국이다. 그러고 보면 이재명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그 핵심 세력들은 여전히 윤석열 정부를 때려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친일 선동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도 우리 국민이 나가지 않고 있다. 어제 이재명이 나갔던 토요일날 나갔던 집회에 만 명이 안 모였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가고 많은 사람들 모였지만 그러나 그 집회 장소에 국민들이 안 나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어디 가 있냐? 많은 사람들이 일본 여행을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여행. 코로나 풀리고 엔화 값이 떨어지니까. 여기 또 이런 상황에서 반일 선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먹힐 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저히 현실 감각이 없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이재명 무리들. 자, 국민들은 거기에 열불이 차이가지고 지금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자, 이 김혜영 전 최고위원까지, 고민정, 뭐 그 앞에, 윤영찬, 말할 것도 없고, 많은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서서히 이재명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우파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제 더 이상 이재명은 안 된다. 이재명을 경기시켜라. 자, 여섯 번째는 바로 이재명이 되어야 된다. 여섯 번째 또 다른 희생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 그 여섯 번째 희생자는 이재명이 되면 나머지 국민들이 산다 하는 메시지가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